엑소옥 트위입니다. 4월 17일 오후 2시 45분경에 일본 도치키현 북부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도치키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쿄하고 또 후쿠시마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도치키현 같은 경우는 대지진의 어떠한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고 위험하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대형 산불이 굉장히 장시간 났던 거기죠, 도치키현도.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 직하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도쿄입니다. 굉장히 좀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이곳 지금 도치키현 같은 경우는 위치가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항상 대지진의 위험을 안고 사는 것이죠. 도치키현이잖아요. 도쿄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바로 있죠. 센다이가 여기 있고. 이 도쿄를 중심으로 하니 간토 지방의 간토 대지진이 우리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관동 대지진. 수많은 조선인 분들이 학살을 당하셨죠. 우리가 이제 그 염려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또 도치키현 같은 경우는 2월 말이었죠. 올 2월 말에 아사카카시에서 그 대형 화재가 굉장히 뭐 일주일 이상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도치키현 같은 경우는 또한 도카이 지역과 가까워서 도카이 대지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가 최근에 와카야마하고 저 구마모토라든지 전반적인 이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염려도 지금 크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한번 전 세계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캄차카반도에서 캄차카반도는 브리고리 환태평양 조산지에 속해 있죠. 그러면서 뉴질랜드, 통가, 바누아투, 그다음에 이렇게 재팬, 캄차카까지 이렇게 바누아투 법칙에도 걸려 있는 곳인데 여기는 지금 밀코보라는 곳인데 밀코보,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밀코보에서 5.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쿠릴 열도와 이 알류산 열도의 진동이 크게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시면은 알류산 열도에서 지금 계속 진이 났죠. 알래스카 계속 지금 한 10번 가까이 진하고 있죠. 알래스카에서 계속해서 지금 진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남태평양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태평양 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Y자곡선 항상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가 만든 이론인데, 뉴질랜드 파피, 저기가 어디죠? 저기 그 지스본 케르마덱, 그다음에 저기 그 통가, 바누아투, 로얄티, 뉴칼레도니아, 솔로몬 사모아, 파피아 뉴기니,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재팬, 요 곡선을 말씀, 그 Y자곡선입니다. 요건 제가 만든 이론이고요. 뉴질랜드죠. 4.4, 5.0, 5.2. 케르마덱에서 지나고 있고요. 월리스푸트나, 여기는 프랑스 영입니다. 월리스푸트나의 4.3. 월리스푸트나 역시 남태평양 여기서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여기 역시도 완전 통가랑 마찬가지로요. 이제 그 곡선을 그리고 있죠, 지금. 이렇게. 대지진의 곡선을 지금 그려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치키현에서 지진이 났다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파피아뉴기니죠. 파피아뉴기니를 통해서 파피아뉴기니면 이제 Y자 곡선을 그리겠죠. 대지진의 잔존이 여기 인도네시아, 여기도 인도네시아, 여기 필리핀, 그렇죠? 아 여기는 죄송합니다. 항상 필리핀 하다가 여기는 저기 마리아나 여기 굉장히 안 좋은데 북 마리아나 여기 마리아나 같은 경우에 사이판하고 마리아나 오가사와라 여기 보시면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이 마리아나와 이제 그 저기 어디 오가사와라 그다음에 이즈제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 지진이 움직일 때 대지진이 날 확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네, 그래서 위험한 건 말이 안 좋은 시그널이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파피아 뉴기니에서 Y자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대지진이 날때 파피아 뉴기니에서 이렇게 Y자곡선을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Y자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보통 이제 얼마 전에도 여기 필리핀에서 사랑가니에서 6.3, 5.2 뭐 이렇게 강진이 계속 있었습니다. 보시면 돼. 그 다음에 하와이, 이게 하와이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마우나로아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큰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마우나로아, 마우나케아, 킬라우에아 쪽 화산, 화산과 지진은 도미노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우나로아요. 그다음에 여기 샌 안드레스 단지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이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LA 얼마 전에 영상 보여드렸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진 때문에 고생하셨던 그 LA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샌 안드레스 단지 움직이면서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미국의 저기 보시면은 여기는 뉴멕시코죠. 뉴멕시코 여기다 셰일가스와 셰일가스와 그 석유채굴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어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염수를 지하에 넣는데 그게 단층을 건드는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그 다음에 또 어디였죠? 그리고 그 캔사스, 텍사스 이쪽에 계속해서 지금 그다음에 남부의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까지 건드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북부에 계속해가지고 북쪽에 그 와이오밍에서 또 옐로스톤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몬태나 그리고 저기 아이다호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의 4.5, 니카라가 4.3, 산크리스토발 화산 폭발했었죠 얼마 전에요. 콜롬비아, 이 콜롬비아도 말씀드렸지만 콜롬비아와 이 에콰도르 사이에서 대진이 났었는데 그 위치에서도 지진이 났었죠. 푸에르토리코 쪽에서 굉장히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여긴 도미니카,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버진 아일랜드, 도미니카공화국, 예.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칠레죠? 칠레 4.9. 이키키 이 앞에서도 최근에 계속 지진이 나고, 근데 아르헨티나와 그 볼리비아 쪽, 페루 쪽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관련돼가지고 유럽을 한번 볼까요? 예. 최근 유럽은 그 그리스 쪽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었죠. 보면은 역시 그리스에서 5.0.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리스와 터키 쪽에 계속해서 지금 강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그 에트나 화산에 폭발하면 에트나 화산에 시칠리아 섬에 에트나 화산에 폭발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아드리아 해 쪽에서도 계속 지진이 났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